삼척산에서 바라본 가파산입니다. 영무예담 아파트에서 올라오는데 3300보 걸었습니다. 계속 왕가봉 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왕가봉 바로 가는 길인데 저희는 조금 더 걷기 위해서 오른쪽 영무예담 아파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걸어온 길입니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영무예담 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왕가봉 쪽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왕가봉 2.12km 남았습니다. 왕가봉 670m 남았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갈림길이 있는데 이쪽은 일반 등산로고 이쪽은 숲속 산책길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산이 지족산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일반 등산로입니다. 이렇게 등산로가 나오고 우리는 숲속길로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왕가봉에서 바라본 아파트입니다. 왕가봉 정상입니다. 숲 사이로 보이는 아파트가 반석입니다. 반석 뒤에 있는 산이 오산봉입니다. 지족산입니다. 지족산 오른쪽에 있는 게 노원지구입니다. 뒤에 보이는 데가 정상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자, 하산길은 이렇습니다.
저길이 아까 올라갔던 그 숲속길입니다. 우리는 내려갈 때는 등산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